가든 플리퍼 DLC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LC에 포함된 모든 신규 아이템을 확인하세요. 야. 야. 일단 도배부터 하자 우리. 올 화이트로 간다. 빨강으로 하자고? 아니 정신병 걸릴 것 같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빨간색을 고집해? 내가 플레임이어서 그래? 분명히 청소하고 인테리어하는 그런 사무실인데 사무실이 제일 더러워. 아 좋아 좋아. 다 팔아. 이거 뭐야 이것들. 쓰레기들 뭐냐고. 오! 드디어 벽 세 개를 동시에 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션 뭐야? 플레임색 벽지로 바꾸기? 아니! 야 아니 미션을 걸 거면 좀 빨리 걸든가. 살구색이나 살구 비슷한 색으로 벽지 도배하라고? 이거 충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미션 싼 거를 먼저 수락을 하고 이걸 먼저 클리어를 한 뒤에 플레임으로 바꾸면 되겠구만. 아니지? 야 플레임색으로 하면은 여기 눈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플레임색으로 먼저 하자. 그리고 살구색으로 바꾸는 거야. 와 빨간색 씨. 와 색깔 눈 찢어져! 스트롱 오렌지도 같이. 와 색깔 씨! 와! 너무 싫어. 뭐야 이게 주황색이 아니었어? 심지어 이거 개노가다 해야 돼. 그냥 완전 빨간색으로 하자고요. 하, 니네가 말했다. 나쁘지 않다고? 제정신이야? 잠깐만 이거 미션을 포기해야 될 지경인데? 내 눈이 버티질 못해. 지금 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눈이 아 야 진짜 눈 아파. 아 농담 안 하고. 이게 이쁘다고? 막상 다 칠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급진데? 이게 지금 페인트가 별로 안 남았잖아요 빨간색이. 근데 이것들이 남았잖아 지금. 이걸 쭉쭉쭉쭉쭉쭉 한 다음에 이걸 살짝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으로 나와요. 됐어. 어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확실히 고급진 건 알겠는데 눈에 부담이 좀 가요. 이거 왜 칠이 덜 된 거 같냐? 뭐야 이거 왜 그래픽이 깨져 있지? 으야. 살구색이나 살구 비슷한 색. 살구색이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피치 컬러 있네. 이거 말고 좀 더 연한 색으로 핑크가 나을 것 같은데? 원하는 살구색이 아니 이거 아닌데. 밝은 복숭아색이 있어요? 밝은 복 아 오 오 마이 갓. 어 나쁘지 않은 색이군요. 이걸로 딱 칠하니까 뭔가 되게 개성 없어 보인다. 임팩트가 좀 많이 사라진 느낌? 나쁘진 않은데? 야 나 이거 페인트 도색만 하다가 전재산 탕진하겠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7,000만 원이 페인트로 다 쓰는 거예요? 아 이 의미 없는 게임 돈 7,000만 원이 현금으로 바뀌는 거구나. 오. 자 도색이 끝났습니다. 훨씬 편안하네요 느낌이. 여기가 너무 어둡다. 여기 조명을 하나 더 달자. 조명을 하나 더 달고 맘맘매야 몰라 샹들리에로. 뭐야 이거 불이 나갔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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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개쩔어. 우와 고급진데? 야 되게 집이 집다워졌. 근데 이거 안되겠어 팔자. 너무 그 집에 달만한 그런 조명은 아니에요. 어두워요 색이. 오오오. 야 그림자도 정확하게 이게 딱 채워진다. 위치 선정 미쳤고. 어 근데 진짜 집같이 됐네 이제. 와 진짜 진짜 이쁘다. 와 아 개뿌듯해. 미션 보자. 침대 머리 쪽 벽면만 핑크로 하고 화이트 얼룩말 무늬? 아 근데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지금 집이 너무 잘 나왔는데? 딱 집에 지금 작업실 딱 들어왔을 때 우와 소리 나오잖아요. 오 어때요? 오! 나 지금 신났어 되게. 이것이 인테리어하는 맛인가? 아주 맛이 좋구나. 캬, 치렸다. 와, 너무 예뻐. 근데 바꿔야 돼 이제. 여러분 각오하세요. 망가질 준비. 돈 미세라고 욕해도 좋아. 사실이니까. 약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약간 서커스 같은 느낌 드네. 어, 대박 안 어울리는데? 맘마매야.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미션은 했지만 안 어울리니까 내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상태로 유지해야 돼? 됐네. 됐다. 와! 내 사무실이에요, 여러분. 개 이뻐요. 미쳤어. 날이 밝았어. 밤 돼서 인테리어에서. 아, 피곤하다. 이제 자자. 미션 뭐야, 근데? 집 박벽색 매실색으로 매실빌런. 아, 집 박벽 색깔을 매실색으로 바꾸라고. 어, 맞네. 좋다. 어우씨, 이거 다 하고 자야지, 꼭. 초밥이 땡기는 집이야? 산뜻하네. 그러게요, 잔디가 너무 많네. 잔디도 밀어버리자. 재촉이 있어? DLC래요? 잔디를 까고 싶으면 돈을 내라야? 대박. 산뜻하네요. 매실이라기에는 약간 애매한 색이긴 하다. 약간 크림 녹차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 와, 집이 와사비 같군요. 자, 어쨌든 미션은 달성! 맘맘매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블라인드를 달아달라고 했어, 누가. 뭐요? 이것도 조립해야 돼? 어, 옌병? 아! 좋아! 꺼. 아이, 꺼진 거였구나. 새로운 주문이 도착했군요. 가든 플리퍼 DLC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LC에 포함된 모든 신규 아이템을 확인하세요. 오! 이 잡초가 제거가 돼요! 아니, DLC가 추가되고 나서. 야, 기다려봐. 재촉이 없네.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아, 메인을 진행해야 된다고? 아, 이게 DLC를 구매해서 여기에 나 있는 이 잡초들을 자를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이 잡초들은 안 깎이고, 잡초가 더 생겼어! 생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 더 더러워졌잖아, 내 정원이! 아이, 귀찮아. 새로운 스킬 포인트가 있대요. 정원 사 스킬란이 더 생겼네요. 니니뱀의 키 큰 잔디 표시. 나 잔디 스트리머로 읽었어. 잔디 트리머 2019. 더 넓은 작업 범위. 80% 빠른 심기? 나중에 막 심을 수도 있나봐. 일단 DLC에서 잔디 깎기를 얻으려면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대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중에는 이 작업실, 사무실을 근본지로 해서 약간 콘테스트 같은 것도 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분들 사무실을 내가 어떻게 보지? 내가 이렇게 직접 캐릭터로 와가지고 둘러볼 수 있게.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저번에 어떤 분이 자신의 사무실을 엄청 이쁘게 꾸며가지고 저희 팬카페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엄청 이쁘게 우와! 이거 뭐야? 주문 새로운 시작! 선셋베이의 첫 주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과 니콜의 집을 도울 준비가 됐나요? 크지 않은 집이지만 전망은 당신의 눈을 사로잡을 거예요. 방을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 특히 집 근처에 있는 공구, 보관 공간은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이게 뭐지 한번 해보자. DLC를 적용하고 나서 지금 첫 컨텐츠를 해보는 건데 이게 DLC 전용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예산 700만원. 주문별 예산. 선셋베이의 주문에는 각 케이스에 할당된 예산이 있습니다. 가족이 꿈에 그리던 집을 준비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작업시에 이 예산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고 내가 예산대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봐. 맞아? 그래, 나 인테리어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와, 야, 진짜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곳에서 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뭐랄까 운치 있는 조용한 이런 분위기 속에 살 수 없어요. 여기 100% 사람들 막 한 200명, 300명 여기 쫙 자리 깔고 있다고. 시끌시끌할걸? 이게 다 뭐야 이건? 이 거실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인데. TV네요. 그게 없다면 이건 빈 공간이나 다름없어요. 장식, 카페트나 화분 몇 가지도 추가하고 싶군요. 아, 이게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남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 야, 얘네 표정 바뀌는 거 봐. 어, 소름 돋아.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얘는 웃고 얘는 표정이 개 썩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얘는 표정이 웃고 얘는 굉장히 실망한 표정이야. 100% 벽난로죠. 코너에 벽난로를 설치하면 거실 인테리어에 감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저녁을 더욱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뭘 하고 싶어요?
벽난로? TV?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TV입니다. 난로는 TV를 놓고 이제 여유 공간이 있을 때 벽난로를 두는 거고 어디까지나 인테리어란 말이야. 크게 쓸모가 없어. TV는 아주 실용적이죠. 심심할 때 언제든지 심심함을 달래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남편이 센스가 없네요. TV로 가겠습니다. 이 선택에 확신하십니까? 예스. 자 이제 할 목록이 생겼네요. 결정을 여기에서 하라는 거였고 여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여기 똥 쌌어요? 아, 설사급인데 이게 부드득부드득. 아 더러워! 냉장고 매립형 깔끔하고 좋네요. 청소는 다 했어?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진 않네. 아휴 이게 사람 사는 데야? 아 여기는 사는 데는 아니긴 한데 오바다. 여기서도 결정을 할 수 있네요. 사우나와 욕실이요. 해수욕 후에 사우나를 할 수 있다면 곧 죽어도 좋을 거예요. 그냥 정리만 한번 하면 돼요. 작은 워크숍으로 쓰기엔 딱인 공간이에요. 의자를 좀 갖다 두면 여러모로 유용할 겁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좀 여자가 감각이 탁월하다. 야 솔직히 앞에 해변가잖아. 저기서 마음껏 놀고 집에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와서 어? 여기서 사우나 한번 탁 하고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자기만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리만 한번 하면 된다? 노노노노 센스가 없어. 사우나 갑시다. 다 뜯어 고쳐야 되네 그러면. 뭐 그만큼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좀 고생하더라도 스킬 포인트 좀 찍자고. 청소. 미니맵 내 먼지 모두 보기. 범위 내에 쓰레기 버리기. 이게 뭐지? 범위 내에 쓰레기 버리기? 한번 해볼까? 하나하나씩 줍지 말고. 오 일일이 안 주워도 되고. 오오 한 번에 다 없어지네. 아 이거 진짜 편하다. 이건 역대급인데? 세상에서 제일 업그레이드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여기부터 그러면은 작업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바닥 타일부터 세라믹 타일 브라운 쭉. 에우 잠깐만 근데 여기가 아닌가 본데? 닭 그 바닥 패널. 아 여기를 이렇게 이제 깔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지금 헷갈렸다. 우리가 지금 여기잖아. 여기 말고 다 그 바닥 패널이 아니라 여긴 다른데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세라믹 타일 브라운 사각. 그러니까 요거를 못 파네. 스브렁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깔끔해. 여기가 다 그 바닥 패널이네. 반대로 했네. 반대로 했어. 썩을. 자 이제 샤워룸 설치와 변기 설치, 세면대 설치. 여기는 사우나 히터, 사우나 벤치, 코너 사우나 벤치, 사우나 버킷 게이트, 사우나 램프. 오케이. 일단 이렇게 설치하는 게 낫겠지? 좋아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보자. 짠. 주 주소 자 세 스 조 예이 짠. 허 미쳤다 진짜. 와 야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일단 하나하나씩 해보자. 아 이렇게 간이 사우나를 할 수 있구나. 여기에다 이렇게 석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사우나를 만들 수 있나봐요. 문에 딱 들어왔을 때 안 보이게. 사우나 벤치 됐네. 그리고 이걸 중앙에다 놓는 거지. 부끈부끈하게. 됐어! 사우나 램프. 자, 됐어. 어? 이거 문이. 아! 불편! 15 minutes later. 아, 딱이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의자 결 왜 있다고야? 됐어!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의자. 됐네! 아 진짜 딱이다! 벌써 밤이야? 아 우리 작업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군요. 아 이게 인테리어를 정해진 위치에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저희가 직접 꾸며야 돼서 되게 어렵네요. 기존에 우리가 그냥 미션 받아서 했던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 어휴. 오! 와! 어! 변화된 게 나와! 대박! 우와 변한 거 1도 없어. 오 너무 좋은걸? 야 DLC 사길 진짜 잘했다.
아 뭔가 되게 진짜 이 만족감을 너무 잘 충족시켜주는데? 새 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내부 수리가 필요한 집 구매를 연락하시려면 다음 주문을 수행하십시오.